강의 내용은 분사에 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어 문법에 있어서 분사, 부정사, 동명사 이것은 동사구라고 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동사에 의해서 문장의 형태나 의미가 결정이 되는데 그 외에 동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분사, 부정사, 동명사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동명사와 부정사에 관한 문법, 핵심 문법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부정사는 문장에서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정사라는 이름으로 투부정사가 여러 형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부정사라는 말을 붙인 거고, 동명사는 동사와 명사 기능을 하는 게 동명사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문장에서 예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동영상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오늘 분사 형태, 분사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요. 분사는 형태가 어떤 것이며, 분사가 문장에서 일하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사가 문장에서 분사 구문의 형태로서 이루어지는 문장 구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사 구문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문법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우리 공인 영어 시험에서 분사는 어떻게 시험이 출제가 되는가? 이런 형태도 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여기에서는 토익 문제 유형으로 제가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는 기본적으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사의 형태는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에 ing 붙은 게 현재 분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흔히 보는 게 동사 원형에 ing 붙은 형태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분사는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바로 요 예문을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sleeping baby. 자, sleeping baby 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자고 있는 아기.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sleeping baby가 잠자고 있는 아기다. 여기 sleep이라는 잠자다라는 동사에다가 ing 붙인 현재 분사라는 겁니다. 바로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에 ing 붙어 있고 이 의미는 뭐뭐하고 있는, 잠자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세수하고 있는, 걸어가고 있는 이렇게 동사 원형에 ing 붙어 있는 형태가 현재 분사이고 문장에서는 무슨 기능을 할까요? 바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잠자고 있는 아기, 귀여운 아기, 그렇죠? 예쁜 아기, 이럴 때 잠자고 있는 아기. 이게 바로 현재 분사가 형용사로서의 기능하는 걸 여러분은 보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 분사는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분사는 동사의 변화형 중에서 현재, 과거, 과거 분사 세 가지가 있어요. 시제 변화, 현재, 과거, 과거 분사. 바로 그 과거 분사가 이 분사 형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 분사는 형태가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바로 go, when, gone 이러면 과거 분사는 gone이 되는 거죠. 그렇죠? 비동사로 예를 들면 be, 그렇죠? 비동사는 원형이 be고 현재는 is, are가 있어요. 과거는 was, were가 있습니다. 과거 분사는 뭐겠어요? been.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의 현재, 과거, 과거 분사 그 구분을 하시면 이건 충분히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과거 분사는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역시 과거 분사도 현재 분사처럼 형용사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의미가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분사는 문장에서 뭐뭐 하고 있는 직접 아기가 자고 있는 것입니다. 자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현재 분사는 명사를 꾸미되 직접 행동하는 능동의 의미로서 나타내는 거고요. 과거 분사는 의미가 뭐뭐 된, 뭐뭐 하진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건 바로 뭐냐? 완료나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fallen leaves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fallen. 자, fal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em 뺀 상태에 fall 하면은 떨어지다, 낙엽이 떨어지다, 나뭇잎이 떨어지다, fall입니다. 그거의 과거분사는 fall, fell, fallen, fall, fell, fallen, fall. fell, fallen 이렇게 fallen입니다. 이 과거 분사가 어떤 의미로 보느냐? 떨어진 낙엽이야. 이게 떨어지고 있는 낙엽이다. 그러면 falling leaves. 여기처럼 ing 붙여서 falling leaves. 자, 차이점은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차이점은 falling leaves는 떨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떨어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의미죠. 그러나 fallen leaves는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뭇잎을 말하는 거예요. 완료된 겁니다. 차이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이것은 현재 분사는 문장에서 형용사로서 역할을 해요. 형용사라는 건 명사를 꾸미는 걸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명사를 수식하는 게 형용사예요. 그렇다면 요 의미는 잠자고 있는 아기,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것은 나뭇잎인데 떨어진 거야, 이미. 완료됐거나, 떨어지고 싶진 않아요.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건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 아니죠. Sorry. 현재 진행형의 형태지만 얘는 현재 분사라는 겁니다. 명사 앞에서.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은 과거 분사는 형용사로서 쓰이는데 의미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미 떨어진 나뭇잎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죠? 예, 여기까지 분사의 형태와 분사가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걸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과거 분사 예문, 현재 분사 예문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하나씩 여기다가 써보면 좋겠어요. 노트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잠자고 있는 강아지가 옆에 있어요. 그럴 때 표현할 때 sleeping dog, sleeping ca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영화 브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렇죠? 예, 브러진 화살. arrow란 단어에다가 부러지다, 부러뜨리다 할때 break란 단어가 있어요. break, break. 과거는 broke, broke. 그런데 과거분사는 broken입니다. broken. 그렇죠? em 부처처럼. broken arrow. 그럼 어떻게? 화살이 부러지고 싶어요? 부러짐이 된 거예요. 수동입니다. 예, 능동이라는 건 직접 행동을 하는 거지만 수동은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과거분사 broken arrow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또 한번 예문을 통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의 쓰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는 형용사의 기능이 주된 거예요. 그리고 분사, 부정사, 동명사는 동사의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준동사라고 했죠, 분사를. 부정사, 동명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분사는 형용사 역할, 동사의 성질을 이렇게 갖고 있다. 우린 이렇게 알고 있고,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수식을 하거나 보어를 쓰인다. 이거는 당연히 형용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handsome, good, pretty, beautiful 이게 아니라 sleeping baby 할때 sleeping 이렇게 되는 거죠. eating, studying 이런 것들이 명사 꾸미는 형태인 거죠. 자, 분사 뒤에 동사의 성질을 한다는 건 뭐냐? 동사라는 건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분사 뒤에 목적어, 보어, 수식어구 등이 온다는 의미는 동사적 성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관련해서 지금 여기 예문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주의 집중, 예, 집중하세요. 자, 현재 분사는 수식하는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 현재 분사는 명사, 수식하는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 또는 진행의 의미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렸던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예문을 통해서 지금 보여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나무를 심고 있는 아이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무를 심고 있다, 그러면 나무를 심고 있다, 이러면은 일단 아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이 명사인데, 심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직접 심는 동작, 진행,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플랜팅이 여기 kids, 여기에 꾸며주는 거예요. 심고 있는 아이들, 뭘 심어? 뭘? 자, 플랜트는 식물이란 명사도 있지만, 플랜트는 식물이란 명사도 있지만, 동사로 나무를 심다. 그렇죠? 나무를 심다. 그래서 바로 플랜트의 목적어, tree가 이렇게 나옵니다. tree. 이게 바로 목적어를 뒤에 갖고 올수 있다는 얘기는 얘가 동사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예요. 동사의 성질을 갖는다. 그렇다면 이 플랜팅은 잘 보세요. 플랜팅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키즈를 꾸며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했어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 역할을 했어요. 그럼 이 하나로 명사, 아, 형용사, sorry, 형용사 기능,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 형용사 기능과 요 추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 기능. 다시 플랜팅은 형용사 기능과 동사 기능을 동시에 씁니다. 바로 이렇게 형용사와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분사다. 특히 지금 예문은 분사의 예문, 현재 분사의 예문을 지금 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거 분사는 어떤가? 과거 분사에 대한 예문을 보여드릴 건데요. 비교하자면 현재 분사는 꾸미는 수식하는 명사의 관계가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과거 분사가 꾸며주는 예, 과거 분사가 꾸며주는 그 명사와의 관계는 뭐냐? 진행이나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나 완료의 개념이에요. 그 예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아주 유명한 시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로버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지 않는 길. 예, 로버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인데요. 그 예문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다시 자, 보세요. 과거 분사는 어떤 거냐? 수식하는 명사의 관계가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를 가진다. 거의 영어 이런 문법은 거의 이거는 공식과 같아요. 그래서 익혀두셔야 됩니다.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앞에서 나무를 심는 아이들 할때 kids를 명사로 해서 the kids planting the tree 이렇게 했었잖아요. 요거는 kids가 아니라 tree가 주체입니다. 이 나무가 어떻다고요? 심어줬어요. 이 plant는 나무를 꾸며줍니다. 나무를. 그렇죠? 예, 그래서 과거 분사로서 형용사의 기능을 한 겁니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심어진 거냐? 아이들에 의해서 by the kids 이렇게. 자, 그래서 과거 분사가 형용사 의미 나타나는 것. 또 하나, the load not taken. 여러분, 로버 프로스트라는 미국의 시인입니다. 서정적 시인인데요. 굉장히 큰 의미를 말한 시죠. 이시 제목이에요. The load not taken.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두 갈래 길을 다갈수 없어서 한쪽으로 난 길을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뒤돌아보면서 가지 않는 길에 대한 거리를 한번 보면서 내가 저 길로 갔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시인의 얘기를 담은 건데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인용되고 회자되는 거죠. 가지 않는 길, 내가 가지 않은 길.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가지 않은 길, 그 길을 내가 갔더라면 지금 어땠을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시 얘기를 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내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라는 것보다는, 후회보다는 여러분이 선택을 했을 때는 그만큼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한 길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실 때또 새로운 길이 또 열린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길을 가다 보면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은데 또 길이 또 나오죠. 그럼 그 길이 또 다음 길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선택한 길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중요하다. 정말 아니라면 선택한 게 잘못됐다면 다시 돌아서 가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최선을 다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Road not taken. 자, 이 문법을 이제 문법으로 좀 볼게요. Take의 과거분사 take, took, taken이 있습니다. 그렇죠? Take, took, taken. 이때 take, took, taken에서 여러분들이 부정을 분사 부정사 동명사는 부정어를 바로 그 앞에 이렇게 위치시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명사가 이겁니다. 자, 그 길인데요. 그 길을 택하지 않은 거예요. 선택한 할때 take의 과거분사 taken 이렇게 써서 표현하죠. 그런데 그게 선택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not을 써서 don't load not taken 이렇게 과거분사를 써서 명사를 꾸미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의미가 어떤가 보세요. 역시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라는 거. 예, 나무가 심거진 수동이죠. 길이 택하여지지 않은 이렇게 택하지 않은 길 이렇게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분사에 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감정 관련 분사에 관해서 아셔야 돼요. 감정 관련 분사라는 건 뭐냐? 감정 관련 분사에 대해서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감정 관련 분사. 감정 관련 분사는 앞에 있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있잖아요. 그 동사들이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interest, surprise, excite 이런 동사들은 누구누구의 감정을 누구누구를 재미있게 만들다. 누구누구를 흥분시키다. 누구누구를 놀라게 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말이죠. 분사 형태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이 볼 때, 이거 원래 현재 분사야? 과거 분사야? 이렇게 볼 텐데, 분사 형태로, 형용사로 굳어져서 쓰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텐데요. 흥미롭다 얘기할 때, 흥미로운 interesting, 흥미를 느낀 interested. 놀라운, surprising, 놀란, surprised, 흥분시키는, exciting, 흥분한, excited. 이거 말고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을 하셔야 되냐 하면, 자, 원래 interesting은 누구누구를 재밌게, 흥미롭게 만들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이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면, the video, 이 영상은 아주 재밌습니다. 그럴 때, the video is interesting.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주어가 어떤 건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지금 제가 분사에 관한 얘기를 설명하면서, the road not taken,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 문법을 아주 천천히 예, 아주 천천히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 이해가 잘 되도록 예, 귀에 쏙쏙, 머리에 쏙쏙. 그래서 다음에 한 번도 이제 이 분사에 대해서는 잊을 수 없을 만큼 지금 아주 강의가 너무 재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I'm interested in this video. 그렇죠? 이렇게. Be interested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 책이 재밌어. 그러면 this book is interesting. 이 자료가 재밌어. This material is interesting. 그런데 우리가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We are interested in this class.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럼 조금 더 가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놀랍다 그럴 때 surprise란 단어가 있어요. 누구누구를 놀라게 하다. 여기 surprise에다 ing 붙여가지고요. surprising 하면 놀라운 거예요. 이때 그 소식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럴 때 the news is surprising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깜짝 놀랐다, 우리가 놀랐다 그럴 때 we are surprised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아예 형용사로 굳어져서 분사 형용사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익사이팅 가지고 또 예문 하나 볼게요. 익사이팅은 인터레스트보다 굉장히 좀 강도가 셉니다. 굉장히 흥분하고 즐겁고 막 그런 거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에 2002년도에 세계 월드컵 그 축구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브라질 월드컵도 있었고, 이렇게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직접 경기를 했을 때, 온 국민이 정말, 여러분들은 그때 몇 살이었나요? 2002년이면, 네. 2002년 세계 월드컵이 도쿄, 서울 있지만, 서울에서 우리, 여러, 뭐, 대전에서도 있었고요. 인천에서도 그 경기들이 굉장히 온 국민들이, 예, 뭐,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응원하고 했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다 흥분했다. 그럴 때는, we were, 과거 동사니까, 과거잖아요. 시제가. 그래서, we were excited in 2002. 2002년도에 우리는 굉장히 흥분했었다. 우리 모두가. 이럴 때, we were, 이렇게. 그런데 그 경기가 정말 흥미로웠다. 그럴 때는 the World Cup game in 2002 was exciting.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주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가 예문을 넣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기가 굉장히 열광적이었다. 그럴 때 exciting game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excite에다 이 빼고 ing 붙인 형용사입니다. 이거 현재 분사 형태 형용사. 현재 분사이죠. 이것은 과거 분사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명사 앞에 쓰여서 이 exciting이나 excited는 형용사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형용사. 그래서 여기 게임을 수식하는데요. ing, 현재 분사가 명사 꾸밀 때는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예, 진행이나 능동. 그렇죠. 아주 열광적인 경기.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excited spectator. 아니, 여기 명사인데 얘는 PP를 과거분사를 썼어요. 근데 이거 왜 exciting이 아니라 excited를 썼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excited는 수동이나 예, 완료의 개념이에요. 이 관중들. 여러분, spectator는 특별히 관중은 관중인데요. stadium. 축구 경기장이나 야구 경기장 같은 걸 스테디움이라고 하거든요. 그 스테디움에 몰려있는 그 관중을 스펙테이터라고 합니다. 그 관중들이 굉장히 열광되어 있다. 관중들이 열광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excited spectator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이제 분사에 대한 얘기를 분사의 형식과 분사의 형태와 분사의 의미, 그리고 분사가 쓰인 형용사로 쓰인 예문들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분사 구문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잠시 후에, 분사의 구문에 관한 것도 제가, 예, 자료를 만들어서 영상을 찍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분사에 관해서 확실하게 이 시간 수업 마치고 확실하게 익히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